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목소리는 잘 나가죠? 네. 네, 잘 나옵니다. 잘 나가요. 가만 있어봐. 한두 번 저기를 그 도우미를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한두 번. 혼자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혼자 계신 분? 자, 우리 김혜원 사장님 도우미.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네, 내가. 공동호스트를 만들어줘. 해제 요청만 해놓을게. 됐죠? 네, 됐습니다. 네네. 한 분 정도는 반응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네, 총장님. 네. 내가 운영하는 그 줌에서 하는 거하고 또 분당 탑하고 또 틀리네, 그죠? 강의하려고 하니까. 네. 네. 환경이 바뀌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더라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강의 제목이 꿈과 목표하고 결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죠. 그죠?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 사업,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려고 그런 그게 이제 성공 시스템의 이제 성공의 8단계가 성공 시스템인데 그 하는 이유, 이제 성공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서 첫 번째 단계를 하는 이유. 그 먼저 전 단계가 이제 뭐랄까. 현재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공유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우리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이라고 그거를 공유하면서 할게요. 첫 번째 항목부터. 네, 공유 곡이 잘 됐습니다. 들어갔나요? 곡이 들어갔어요? 네네, 네. 들어갔고. 전체가 나와요? 네, 전체 어때요? 잘 전체 나옵니다. 잘 나와요? 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니까. 우리가 그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고 해요. 시스템 소득을 얻는 것은 뭐냐면, 부자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저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지만은, 그것으로서는 부자가 될수 없어요. 그게 왜냐면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도 잠깐은 해봤었는데, 그것도 내 노동 투입이 전제돼야 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보통, 서민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노후 준비가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어야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소득, 연금 소득, 예를 들어서 일세 소득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거나 아니면 자본이 아주 뭐 이렇게 풍부한 사람들이 그런 소득을 가져가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아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만이 저는 유일하게 그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미국 A사에서도 이렇게 제가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그 회사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이렇게 뭐랄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스템 소득을 갖춰가지지 못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유일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저가 이제 제가 증명을 했지만 이렇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애터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마케팅 속에 녹아 있고 그다음에 유통에 어떻게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서민들은 뭐 자본이 없잖아요, 그죠?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크고, 물론 이제 뭐 돌아오는 것도 크겠지만 얻는 소득도 크겠지만은 리스크가 커요. 그런데 애터비 사업은 리스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비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에. 저도 지금 제가 사업을 한 지가 지금 꽤 됐지만은 제가 이렇게 꽤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할 때까지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성공자의 길로 들어섰구나라고 느꼈었던 데가 리더스 클럽에서 연봉 1억이었을 때가 그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보통 이 사업은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정말로 이렇게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완전히 진입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5년 정도, 4년 반 정도 이렇게 하면 로얄 클럽까지 이렇게 가능한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노동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1차 보통 우리가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저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뭐 관리소장이니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그래도 많이 받는 사람은 억대 연봉자들은 한 7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달달이. 그래서 보통 한 300에서 700 받는 게 보통 직장 생활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처음엔 소득이 있지만은 이제 갈수록 이렇게 1차 퇴직하고 다시 그 자리에 재취업하더라도 소득이 팍 깎이죠. 결국은 이제 제로가 돼 나가는 게 노동소득이고요. 일반 직장 생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소득이 작지만 그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회원을 이렇게 축적해 가는 그것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내 노동 투입에 비해서 엄청난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매력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파이프라인 소득을 얻어야 우리가 해방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소득이다. 애터미 사업은 뭐 이렇게 다 얘기가 그렇죠. 자, 이제 성공의 8단계. 그러니까 하는 이유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접고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뭘 보려고 보면서 하면 참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가. 그냥 할게요.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할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에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 일단은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 내가 이게 그 애터미에 대해서 확신. 그러니까 애터미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어떤 분은 이제 뭐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이 사업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마케팅 속에서 이제 보면은 무한 단계라고 이게 바이너리 방식으로 해서 무한 단계로 내려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듣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마케팅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거를. 보통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100%를 100%, 예를 들어서 뭐, 1000단계, 만단계에서도, 그런 뭐, 누가 이렇게 포인트를 올렸을 때100% 나까지 올라온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 그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거 마케팅을, 풀어놨을,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이면 이게,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마케팅을 계속 제가 이제, 듣고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뭐, 프레시아웃 제도도 있고, 상한선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제 그 확신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까지 이게, 무한 단계로 인정이 된다. 시장도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인내심 갖고 처음에는 이제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어렵잖아요. 인내심 갖고 꾸준히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겠네. 라는 그런 게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세미나 때 이제 확인하러 갔지만은 제가 이제 그 석세스 세미나를 그전에 이제 노단장님한테 마케팅을 듣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확신은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건 이제 그 회사 언어가 어떤 건가 확인하러 간게 제가 이제 세미나 때인데 왜냐하면 그 아무리 마케팅이 좋고 하더라도 언어가 회사 언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저는 그분의 이제 진정성을 보고 이제 여하튼 그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확신, 뭐랄까 그 이걸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확신이 되니까 자신감이 있더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옛날에 A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만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 회사도 괜찮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내가 이제 점차 가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야, 내가 여기서 부자가 될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전달력이 떨어졌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나니까는 그런 전달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확신에 대해서 내 말은 좀 이렇게 잘안 나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떠듬떠듬거리고 그렇지만은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그런 확신을 얻으니까 뭐랄까 그런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거절하면 내가 거절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받는 느낌이 안 들고 참 안타깝다. 참 이것이 정말 좋은데 왜 너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냐 이런 것도 못 알아보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다닌다라고 하면 지치지도 않고 실제로 지칠 일도 없고 그 거절했을 때 거절받는 느낌도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갖는 게참 어려워요. 그게, 예. 일단은 뭐랄까, 이론적으로는 그 확신을 얻었어요. 이론적으로 확신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켓 플랫상에서 그렇게 무한 단계가 되고, 뭐,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됐을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 그 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우리가 현실에 접촉하면서 거절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를 시켜주는 데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저도 그 마인드를 유지하기 동일한 첫 마음을 이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마음을 성공해야 되겠다는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그 스폰서 분들이 먼저 성공하신 분들이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왔다가 이게
오라고 하는 이유를 거기서 이제 찾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이 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확신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갖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다니지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확신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이제 확신을 유지하고, 그 확신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뭐 예전에는 뭐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초창기 때는 월 5천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회장님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월 1억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1억을 더 받아요. 현재는 보니까 그 먼저 하신 분들 보면은 현재는 1억을 좀더 받더라고. 그러니까 월 1억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옛날에부터 이도우 단장 있고 총단장 있고 계속 제가 아이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걸 계속 확인했었던 건데, 그렇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제 성공하면 그걸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한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갖고 싶은 거, 예를 들어 여행 가고 싶은 거,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부분의 불편함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확실히 든다라고 하면, 그런 확실히 들어서 이렇게 그런 확실히 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만두거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없고, 아까도 거절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런 차이. 그러니까 그걸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그 확신을 갖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크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얼마나 크냐, 내가 그거를 신념을 실어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리더를 찾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리더를 만들어 가는 거기도 하지만, 리더를 만들어 갈 수, 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리더를 찾는 게 빨라요, 사실상은. 리더를 찾는 게. 그런데 그 리더를 찾는데 내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게 확신이 없어. 성공할 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 가지 확신도 없고, 자기도 확신도 없고, 자기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녀봐야, 솔직히 어디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되질 않아요, 그거는. 자기도 성공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확실히 들고, 그러니까 온몸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몸에 그게 녹아 있어야 이렇게 그걸 신념이 실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여요. 상대방은 그게 보여요, 그게. 얘가 진짜로 자기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게 안 들으면 너를 내가 이용해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를 너하고 같이 우리 동반으로 성공하겠다, 이끌어주겠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이용해서 성공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반대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안 붙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 확신이 들면 큰 리더들도,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그런 확신이 들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큰 리더들도 따라 붙어요. 큰 리더들도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세미나에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먼저 이제 성공하신 스폰서를 연결시키거나, 궁극적으로는 그 연결도, 스폰서 연결도 큰 세미나에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건데, 여하튼 거기까지 모시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확신이 있어야.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진짜로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회사 시스템이, 회사 시스템이죠. 우리 성공 시스템 어제도 갔다 왔지만은, 그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만들어진 이유, 그거를 또, 그런 이유가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또 이해를 하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긴가 민가하니까 활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맨날 혼자 오는데 이게 되겠어? 이렇게 이런 의심을 품거나, 그냥, 어제 한 얘기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만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마음 상태 해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그 파트너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 시스템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 몸소 내가 그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긴가민가 하니까 데려갔다, 낮 빠졌다가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도, 보다 이렇게 이 사업을 크게 보고 큰 리더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깔때기 역할을 해요. 그런 시스템 이제 우리 그 석세스 원데이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런 리더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더를.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뭔가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스스로 해 나가요. 스스로 해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인쇄 소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한 확신, 시스템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회사에 대한 회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남이 잘 분석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거를 이제 듣고서 이래서 이익도 많이 나고 회사가 빚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확신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서 마케팅 플랜대로 먼저 한 사람들이 성공한 대로 만약에 이렇게 성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100년 기업이 되고 그러면 내가 100년 동안 이 소득을 가져가는 거네. 월 1억씩 내가 100년 동안을 가져가는 거네. 이런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냥 막 즐겁잖아요. 그런 게. 네. 늘 즐겁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 그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그 조직의 크기도 커지고 또 리더도 그런 리더가 들어와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우리 박은택 그분이 목사님이 노얄 크라운 클럽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안 찾는다고.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는 내가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게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도 그런 게 확실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갖는 거. 저도 그랬어요. 다
다 안 하더라도 나 혼자 남더라도 난 하겠다. 네? 다시 혼자가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막 만들어져 나가다가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 떠난 사람 있으면 어떤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같이 떠나. 그러니까 동반자살. 네? 파트너가 가면 파트너가 그만두니까 자기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물론 힘은 빠질 수밖에 없죠. 빠지긴 하지만은 다시 다져야지. 마음을 다시 다지고, 그래, 나 너희들 다 가라. 나는 그래도 하겠다. 이런,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게. 네? 그게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등신아 왜 가냐. 이런 마음으로 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가니까, 아이고, 나도 안 해. 같이 동반으로 막 이렇게.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결국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파트너를 앞으로 이 많은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끌어 나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해서. 그래서 다 가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여기서 내 끝까지 남아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또 사람이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상태 하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성공 시스템은 여기 막 이제 섞였겠지만, 성공 시스템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예요. 꿈과 목표가 첫 번째 단계인 이유가 그건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보다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그냥 그게 안 써 있으면은, 그걸 이제 꿈이라고 그러죠, 꿈. 꿈이라고 그러죠. 꿈은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인생 시나리오, 인생 시나리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게 확정적으로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랄까.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럴 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뭐 확실한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애터미를 부자로 살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대학 끝나고 대학 졸업할 때도 직장 생활은 아예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로 통해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그때를 원래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터무니없지만은 그냥, 그래도 뭐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달라들었던 게 고시공부였어요, 사실상. 첫 번째부터. 그런데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여건도 있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머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했지만,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실패를 했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A사 그것도 도전을 정말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했고, 또 깨졌을 땐 너무 좌절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렇게 또 했지만, 또 마지막 판에서는 또 그래도 마지막 이제 기술사 공부도 또 하고 막, 예? 누나하고 노래방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냥, 관리소장을 했지만, 저도 관리소장을 했지만, 거기서는 월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탈출하고 싶었어요. 정말 늘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여기서. 누구는 거기서 무슨 지역회장 하면 막 좋아갖고 난리가 나요. 투표, 지역회장 하잖아요. 용인 지역 지회장 같은 거 하면 막 선거 출마하고 막 그러는데, 아유, 저거 해서 뭐하냐. 또 월급 300만 원 받아갖고 거기서 지회장 하면 뭐하냐. 아이고,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지회장을 하든 전국 지회장을 하든 이런 거 하더라도 참 안쓰러워 보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 친구들 전국 지회장 한다고 막다 좋아갖고 난리,
난리지기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냥 아이고 그 우물 아래서 그 조금 우물 아래서 뭐 그 지회장 왕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이렇게 늘 왜냐하면 가난이 너무 싫었고 지금 있는 상황이 뭐 부모님한테도 정말 평생 그 맨날 걱정만 끼쳐드리고 내가 그런 거 그런데 생활비 제대로 못 주는 아들이고 정말 그 젊었을 때 원대한 꿈꾸고 막 이렇게 뭐 도전하고 그랬던 친구가 생활비도 못 주는 정도가 돼버리고 나고 뭐 집사람한테 뭐 다 물방울 다 해준다고 뻥치고 데려와갖고 집도 하나 못 사주고 불편하게 하고 맨날 그냥 그 아주 너무 그냥 삶이 그렇더라고 이게 정말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수단이 없잖아요 제가 많이 이렇게 도전해봤지만 수단이 이제 더 이상 없고 고갈돼 나가는 거예요 고갈돼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 이제 애터미가 오니까 확신이 드니까 이야 진짜 이거는 내가 이번은 진짜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그걸 붙잡은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모는 거죠. 빠져나갈 분야를 갖고 있으면요 이 사업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내가 왜 이 짓을 할까? 이 짓이 어떤 짓인데? 어마어마한 짓인데. 부자 되는 거예요. 월 1억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솔직히. 평생 100년 들어오는 일이 있냐고 그게. 없잖아요. 그걸 이 짓이라고 이제 드는 거죠. 이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나 이렇게 여기서 성공한 리더들 보면 대부분이 다, 벼랑 끝 전술이에요, 다. 한 발짝만 뒤로 가면 낭떠러지야.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꿈으로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다른 샛길이 있으니까, 샛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샛길도 아닌데. 이제 그게 샛길로 보여요. 아,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아, 이거 내가 뭐,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아, 이거, 이러거나 아니면 뭐, 저기, 급해지면 코인이나 하러 가거나 뭐, 빨리 돈 준다 그러니까, 응?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예. 발에 그냥, 뭐라 그래, 또 도끼 찍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장작패다가 도끼 찍는다 그러잖아. 집게에 뭐, 발등 찍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벼랑 끝.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성공 못하면 100% 이혼 당할 거고 왜 하지 말라는 거 했거든. 그리고 본업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전에도 해봤지 않냐고.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큰 회사고 같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큰 회사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회사 그런데 이름도 없는 회사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름도 없는 화장품도 팔고 뭐 아무 그뭐 이런 그리고 회사 없어질지 있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 우리 집사람도 알거든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하지 말라는 거를 또 하고 있으니까 먼저 것도 해봤잖냐고 안 됐잖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잖냐고 근데 뭐또 하냐고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이혼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요 100% 이혼이에요 그냥 100% 그때도 뻑뻑하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어요 회사 회장님한테도 내가 하니까 나를 고용해 옛날 주택관리사 그 사장님이죠 회장님이죠 사장님이랑 회장님 똑같은데 그분한테도 내가 이 사업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배는 그렇죠. 그 사람 볼 때는 저걸 옛날에 아메이 한지도 알거든요, 제가. 근데 또 이제 이거 또 애터미도 하니까 저 새끼는 다단계만 하네. 그거 시켜주겠어요? 치지? 응? 온갖 소문 다 내놓고 다단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빠져나갈 뒷길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덩치가 있어요? 누가 다 할 수도 없어요. 다 인데 다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딱 하나 한 가지 할수 있는 게 무란역에서 이제 거적 깔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노숙자들.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막 실패할 때막 이거 실패하면 내가 거기 앉아 있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 어? 그 벼랑 끝 전술이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사람 만나야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라고 뭐 만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좋다는 사람인데 몰라. 모르겠어. 좋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난. 맞아요. 싫어요. 힘들죠, 그게. 물건 뭐 전달하러 간다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그게 내가 그런 반드시 여기서 탈출할 거다. 아니면 뭐더 큰, 이미 이제 그런 가난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지만은 잘 사는 사람도 계세요, 여기 보면 많이. 정말 생활 괜찮고. 어떨 때 보면 왜 할까 할 정도로 정말 이제 내 옛날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때 관리소장 할때 그때는 그런 분들 지금 여기 내가 관리소장 할 때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관리소장인 이 신분에서 보면 부러운 분들 지금 현재 삶이 부러운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어떤 그 다른 또 다른 이제 꿈이죠. 나는 가난 탈출이지만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신 분들은 그 이상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꿈이 벼랑 끝이 돼야 되죠.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벼랑 끝이 돼야 다 물러날 수 없는 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얘기 안 했는데 여기저기 얘기 안 했는데 그만두고 그것도 벼랑 끝이에요. 실패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꾸 외치는 것도 자기가 주변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도 뻥 약간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내 꿈은 이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미친놈처럼 들리지만 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잖아. 미친놈처럼 처음에 들렸을 거야. 지금이야 다 실현됐지만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다시 돌아와서 꾸물꾸물 다시 야안 됐다 미안하다 야안 됐다 야 아유 그것도 뭐 아니다 막 이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찾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꿈꾸는 것 좋아요. 꿈꾸는 거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 같은데 적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대부분 웬만한 건 이제 집도 가졌고, 근데 집 갖는 건 아직도 좀 부족해요. 저는 여기 위에 올라가면 90평짜리 있거든요. 그 다음 목표는 90평짜리예요. 올라갈 거야, 내가. 여기 이제. 임페리얼 되면은 그거 합쳐갖고 이 집하고 팔고 아마 합치면은 좀 대출 좀 받으면 올라갈 것 같아, 위에. 저거 위에가 한 40억, 50억, 40억, 50억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거 집 팔고 이제 10억 받고 그러면 위에 대출 좀 받으면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배 되거든요. 한 90평짜리니까. 펜트하우스 여기. 그래서 그거 꿈꾸고 있고요. 집은. 그리고 이제 집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경매 나온 거 좋은 거 있던데 아, 그거 살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한옥으로 정말로 한옥 있잖아요. 네. 한옥 그 2개동인데 평수도 700평 좀 넘고 정원도 잘 꾸며놨고 경매에 한 5억 나왔는데 와그 당장 사고 야. 싶더라고요. 돈 있으면 바로. 에? 아 그거 사가지고 좀잘 꾸며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놀러 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자 뭐 바베큐도 구워먹고 막 네. 하고 싶은 장소로 만들기 딱 좋은 거야 그게. 에? 아.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꿈꾸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나오겠지. 뭐 경매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요새 뭐 가끔 하나씩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그거 지켜보고 있다 하나 덥석 사는 거지 뭐 이제 봐서. 잘 꾸며놓고 질라 그러니까 머리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진 거잘 이렇게 인테리어 해서 우리 파트너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파트너들
이렇게 재우고 하는 장소로 쓰려고 연수원 비슷하게 미팅도 하고 우리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한 번씩 1박 2일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네. 물론 뭐 저쪽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뭐 한번 꿈꾸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조용할 때 이제 가서 쉬기도 하고 나도 또 예? 조용히 가서 쉬기도 하고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이렇게 쉬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 꿈꾸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저 이제 골프도 배우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골프 지금 좀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아들 둘하고 아들도 다 컸으니까 아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골프 여행 가는 거죠, 골프 여행. 그런 게 꿈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시간 좀 내서 뭐 해외 나갈 때도 비즈니스 타고 가야지. 예? 이코노미 타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거. 근데 비즈니스 왜못 타요? 비싸니까 못 타잖아. 근데 네 명이 타려면 장난 아니야. 예? 네 명이 다 비즈니스 타고 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비싸단 말이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타고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뭐 골프도 치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잘 치든 못 치든, 예? 그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돈 내기예요, 뭐예요? 그냥 같이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대화하고, 그죠? 먼 미래에 대해서 같이 아들들하고 얘기도 하고, 내 살아온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런 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리고, 글좀 써고 싶어요, 글. 이제, 마지막에 내 얘기 한번 좀 써서, 그 글이 남잖아요, 그죠? 글이 이렇게 뭐 아주 베스트셀러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아빠가 그 자기 아뭐 조상이 자기 조상이 네? 나중에 100년 돼서 우리 손자들이 막 이렇게 자손이 쭉 퍼져가지고 이 한상현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어느 분이냐 이렇게 해서 책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사진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영정 사진 있는 것보다 그 책이 하나 있으면은 그죠? 그거 해서 쓰고 싶고 좀될수 있으면 멋지게 좀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려니까 이제 책도 좀 봐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좀더 저도 지금 뭐 컴펜션에 몇명또 지원하고 있고. 월드비전에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야 하여튼 여러 군데 해요. 저는 여러 군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또좀더 확장을 해서 더 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회장님 같지는 못하지만 뭐돈다 있으면 다뭐 하겠어요, 그죠? 내가 쓰는 거 지금은 이제 파트너 성공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이제 뭐 조금씩 지원하는 것들이 쌓이니까 많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뭐 그게 다 기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모란센터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예요, 저는. 제가 거기 뭐 센터피가 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센터피는 거의 뭐 코만큼 들어와요, 코만큼. 책금 들어와요, 책금. 네, 그냥 맞아요. 그내 들어가는 것뭐한 350, 400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뭐 조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뭐 그래서 일단 그것도 기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파트너들 와서 이렇게 미팅도 하게 하고 또어뭐 저도 뭐또 있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일단은 그런 거어좀더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일을 하면서 꿈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야 또이 일을 하는 또 이유가 있고, 저도 이유를 자꾸 찾아야 지금은요. 다른, 뭐, 대부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꿈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좋은 거 타면 못 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배체 S클래스 우리뽕이면 되지. 다음에도 그 정도 사면 돼요.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제 G90 사도 제네시스 최고 좋은 거 사도 마찬가지고 벤츠 S 클래스 타봤으니까 다시 G90 타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그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제 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욕심은 별로 없고 이제 다 타봤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좀더 건강해져서 해외도 자유스럽게 나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제 자주 나가고 싶고 이제 해외도 또 지원도 하고 싶고 특히 중국은 자주 갈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열리면은 진짜로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쪽에도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좀 파트너들 좀 이렇게 그 해외 파트너들도 이 꿈을 이루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고 이제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계속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표도 세우고 하잖아요. 목표, 그죠? 그게 이제 뭐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일 목표, 일일 목표예요. 일일 목표는 우리가 맨날 저는 이제 옛날 뭐 에이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일 목표는 하루에 5명 만나기, 예? 그건 무조건이에요. 하루 5명 만나기, 그다음에 매일 10만 포인트 올리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판매사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사가 안 되면은 저는 이사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원하는 데가 없으니까 파트너도 파산해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게 이제 일일 목표였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에이콰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동영상 보기. 물론 저다 했었어요, 옛날에. 동영상 보기, 책 읽기. 그죠? 에이콰가 책 읽기, 동영상 보기, 미팅하기, 이런 미팅 참여하기죠. 그다음에 뭐 실내 쌓기, 상담하기. 상담하기는 스폰서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소비자 만들기, 사업 설명. 애터미 너 아니야? 뭐 이런 거 물어보기. 뭐 이런 거잖아. 저기 사업 애터미 아니야? 너는 네너 아들 유학 보내고 싶지 않냐? 아니면 뭐 어머니는 뭐 이렇게 잘 모시고 싶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뭐 STP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쇼더 플랜 상대방 관심사죠 그런 게 왜를 질문하는 거 그게 에이코아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 일일 목표가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한달한 달도 매일매일이 쌓여야 보름도 매일매일이 쌓여야 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코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매일매일 동영상 보고 책 15분 보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 성공을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런 꿈을 꿨고 나를 벼랑끝에 세웠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단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안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실천을 했었어요. 매일매일 정말 로얄클럽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로 매일매일 그렇게 그 시간의 연속이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결단이 이제 항목이 있는데 결단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여기 이제 세 가지 회장님이 가르쳐 준 거는 긍정적인, 주도적인 생각을 해라.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응? 주도적이 돼야 성공하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주도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해? 내가 맨날 직장인도 아니고, 이게 자영사업이고, 내가 사장인데 주도적이어야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성공 못 해요. 끌려다녀갖고 미팅 가장으로 가고 완로는 안 오고 이게 무슨 사장이에요? 사장은 사장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 직장인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사장, 내가 사장이어야 돼. 사장 마인드여야 돼. 그러니까 다 헤쳐나가야 돼요. 어려움 있으면 헤쳐나가는 게 사장이고 직원은요 사장 얼굴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그 사장 어려움이 생기면 그죠? 근데 사장은 뭐예요?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 마인드가 돼야 되죠. 주도적이 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긍정적이 되라고. 결단 항목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거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전달하겠어요? 긍정적이지 않아. 모든 생각, 아, 난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 회사는 이상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회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전달하겠어요? 항상. 긍정이 뭐든 정주영 회장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그거예요. 긍정.
먼저 시작하고 해보긴 해봤어? 임자 해긴 해봤어? 이거잖아요, 그냥. 먼저 오케이, 먼저에 오케이에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대가집을 뭐든지 하겠다. 내가 뭐 무슨 짓이든지 내가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게 이제 대가지불이잖아요. 그세 가지 결단. 그 대가지불 속에는 그런 거예요. 시스템 반드시 참석한다. 죽었다 깨어나도 참석한다,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이런 거죠. 시스템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거. 우리 본사 시스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줌도 괜찮죠, 줌도. 그렇지만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이 되면 무조건 오프라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두 번째 방편이 돼야지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그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 위한 전초 그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직 오프라인 하고 있으니까 또 셧다운 되면 다시 또 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줌으로 막 계속 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다시 되면 또 오프라인에 또 가서 모이고. 오프라인 위주로 일단은 그래서 석세스 원데이 될 때까지는 셧다운이 말이 또 지금 확산세가 또 있으니까 지금 뭐 꺾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요새 전문가들 얘기 보니까 좀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하기 하는 동안은 우리 가자. 하는 동안은 가서 거기에 이게 이미지를 파트너한테 심어주면요 그 석세스 이미지 원데이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분들은 잘 그만 안 가요. 오래 가요. 오히려 오래 가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셧다운 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파트너도 많이 독려해서 여러분들 독려해서 가셔야 돼. 근데 그런 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 게. 네? 줄 서서 밥 먹는 거. 응? 그다음에 뭐 버스 타고 가는 거좀 불편해요. 솔직히 다 불편하잖아. 그죠? 그게 다 대가 지불이죠. 성공하려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하나씩 지금 올리는 과정이죠. 벽돌이 다 올라가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임대료 계속 나오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어요, 그죠? 인세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대가지불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회사에 대한 확신 이런 거다 갖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상태에서 여러분의 꿈을 세우고 그게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얘기죠. 그거 세우고 그리고 벼랑 끝에 몰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 벼랑 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각자 다 틀리겠지만 몰고 그리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제 긍정으로 생각하고 대가지불 하겠다. 그리고 세미나 그 대가지불 정말 중요한 거그 중에서도 세미나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월일억 100년 받는 거예요. 100년. 네. 하여튼 오늘 뭐 제가 막 꼬이고 막 그러네요. 솔직히 이게 저 보면서 하면 잘안 돼요. 이렇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하려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거 해야 되는데 저걸 만들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실력이 없어갖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처음에 막 꼬여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근데 꿈 가지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애터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